족보를 보다가 걸린 학생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승섭 교학부 총장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승섭이고요. 카이스트에는 2003년에 왔고요. 그전에는 포항공대에 있었습니다. 포항공대 교수님으로 계셨다고 하면 카이스트와의 차이점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학생만을 비교할 때는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포항공대인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해서 꼭 저 학교를 가고 싶어요 해서 선택한 학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카이스트에 들어온 학생들은 많은 경우 과학고나 영재고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카이스트에 오게 된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학생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만드셨는데 그중에 질대생이 있어요. 만드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2010년에 학생처장을 제가 맡게 됐는데 평소에 느꼈던 우리 학생들이 더 재밌게 우리 카이스트에서 지냈으면 좋겠다.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은 선후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들어오면 새롭게 친구를 사귈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이 어울리고 동아리도 비슷한 동아리를 들어가고. 근데 그 외에 또 일반고나 혹은 외국고 학생들은 또 선후배가 없고 둘 다 별로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에요. 카이스트에 와서 새롭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당시에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한번 공부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하버드나 몇몇 대학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반을 만들자. 그리고 그 반끼리 경쟁을 하게 하고 그 반에는 여러 학생들이 섞어서 들어가게 하자.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새롭게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이 기숙사에 같은 층에 들어가고 옆에는 선배가 있고 그래서 기숙선배라고 프락터라고 그러죠. 그런 시스템을 상상하게 되고 그런 거를 만들게 됐죠. 다행히 지금까지 잘 운영되는 거 봐서 성공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효과가 있어 보이는 건가요? 잘못된 제도였으면 벌써 없어졌을 텐데 제가 얘기 듣기에는 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반 문화가 또 생긴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 반끼리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시켰어요. 일부러 뭐 첫 해는 1등한 반은 제주도 올레길을 다 보냈고 2등한 반은 그때 동강에 래프팅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막 재밌고 또 각 반마다 또 잘하는 학생들은 연말에 그때 아마 홍콩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요만한 카드도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헌혈을 몇 번 했는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 하는 단축 마라톤을 몇 번 했는지 여러 가지 거를 스스로 체크하게 해서 금반지를 준 적도 있고 그래서 2학년 되면 전공에 들어가면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케어하게 되는데 우리는 1학년 때가 무학과잖아요. 학생들의 소속감이었기 때문에 그 소속감을 더 키워주고 즐겁게 1학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학생처장님이나 그때 교수님의 따라서 아마 조금씩 정책은 바뀌지만 근간은 지금 질대생, 신대생이 있고 프락터 제도가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 나가서 친구들 되게 많이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카이누리도 만드셨던데 이것도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카이누리, 카이스트 비전이라는 잡지를 제가 그걸 맡게 됐어요. 제가 카이스트에서 맡은 첫 번째 보직이었어요. 카이누리는 어떤 잡지냐면 과학고나 영재고에 보내는 홍보용 잡지예요. 근데 제가 만들고 조금 보니까 재미가 없 더라고요. 고민하던 와중에 이거를 학생들한테 맡기면 어떨까? 그래서 학생 기자단을 만들자. 대학생들이 고등학생한테 줄 수 있는 잡지를 만드니까 사실 눈높이가 비슷해지잖아요. 마침 그때 이제 우리 학교에 홍보 동아리가 없어서 당시 입학처장님께 그 학생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홍보 동아리를 만들면 어떠냐 그거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카이누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질대생이나 카이누리가 학생들 간에 혹은 학생 교수 간의 소통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통해서 저도 학생들이랑 좀 가깝게 지낼 수 있었고 우리 학교는 권위적인 학교가 아니거든요. 좀 자유로운 학교인데 보다 더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벽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족보를 보다가 걸린 학생을 어떻게 하실 건지. 족불? 족보. 족보를 보다가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죠? 근데 이제 나쁜 건 딱 하나지. 족보를 접근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족보를 접근하기 쉬운 학생이 있어요. 아까 이제 학생이 일반고를 나왔다 그랬는데 일반고는 족보에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과학고나 영재고는 고등학교에 내려온 족보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손해는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족보는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평성이 깨지니까. 하지만 또 하나는 족보가 만약에 모든 사람한테 다 오픈된다 그러면 족보를 본다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족보는 과거
과거에 계속 그 교수님이 자주 냈던 문제거든요. 교수님이 그걸 자주 냈다는 거는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도 있으니까 너무 많은 거를 공부할 수 없을 때는 중요한 것만 알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학교에 있는 족보들을 공식적으로 뭐 학생회라든가 그러면서 전부 프린트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 그럼 교수님께서도 학생 때 족보를 잘 활용을 하셨었나요? 그때는 그렇게 족보가 원래 기억은 안 나. 워낙 옛날 얘기. 워낙 옛날 얘기. 아마 족보가 있어서 전 분명히 봤을 거예요. 비대면 시험에서 학생들을 전적으로 믿으시는지, 만약에 시험 결과가 90%의 학생들이 다 90점을 받았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제가 이제 교수가 된 다음에 어느 순간 제가 느꼈어요. 박사가 되는 공부는 했어도 교수가 되는 공부는 안 했다. 올바른 교수가 뭘까? 학생들한테 존경받는 교수가 뭘까? 그때 이제 고민한 게 그럼 리더가 뭘까? 나는 리더로서의 교육을 받을 적이 없지만 카이스트 학생들, 과거에 있었던 포항공대 학생들 다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 학생들인데 이 리더가 될 학생들한테 리더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전하는 대로 몇 가지를 출발한 것 중에 하나가 휴지를 줍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일주일에 몇 개씩 휴지를 주사라. 그래서 금요일날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라. 그러면 성적 10%를 휴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 휴지 안 줬고 주셨다고 나한테 이메일 보내면 어떡할 거냐. 그럼 저가 그래요. 항상 그거는 왜 나한테 질문하냐. 그거는 자네한테 질문해야지. 나는 선생으로서 학생이 내가 가르치는 내 학생을 믿는 게 당연한 거고 자네는 휴지를 안 줍고 휴지를 주셨다고 이메일 보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자네의 인생관이면 난 할 말이 없지 않냐. 그 문제는 자네 문제지. 그렇게 되면 대충 한 3분의 1이 15주 동안 다 15번 주셨다 그러고요. 3분의 1은 10번 안팎을 회신은 보내고 어떤 학생은 한 번도 안 보낸 학생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랑 교육을 하고 시험 때 컨닝해서 학점을 올리는 게 학생들한테 좋다 그러면 자네는 그 인생관으로 그렇게 살아라. 근데 그러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학기말고사가 좀 재밌어요. 전 학기말고사를 테이크홈 이그잼으로 봐요. 집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클로즈북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정해져요. 2시간으로. 시험 준비가 다 되면 보고 답안지를 금요일날 갖고 와라 그래요. 카메라나 이런 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웅성웅성 거려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거기서 못 믿을 사람이 누구 같아요? 뭐 저나 제 동료들이 컨닝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친구는 못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친구는 친구의 인생이니까. 제가 컨닝을 해서 학점을 더 높이든 안 높이든 상관없잖아요. 중요한 건 본인이죠. 본인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네 인생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 볼 기회가 몇 번 있겠냐. 이 기회를 한번 네가 한번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초창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학기말고사 빼고 성적을 한번 매겨봐요. 집어넣고 또 매겨봐요. 그러면 솔직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학기말고사를 더 못 보는 학생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학생 중에 한 2,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의심스러운 경우가 4~5건이 있었고요. 4~5건인 경우는 제가 불러본 적도 있어요. 직접. 2시간 안에 쓸 수 있는 답안지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한 이틀 걸려서 쓴 답안지 같은 경우 나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2시간 동안 쓴 답안지 같진 않다. 교수님 저 2시간 안에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근데 다른 친구들의 답안지는 이렇다. 보여주고 헤어졌던 경우도 있어요. 그냥 보여주고 그대로. 아니 그냥 그래도.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학생들한테 교육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 시험 볼 때 우리 카이스트 정도면 저는 믿고 그리고 또 그렇게 믿을 수 있게 교육이 돼야죠 먼저.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더 꿈을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자기 학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옆에 학생 자기보다 더 머리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가 점점 작아지는데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교수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아 내가 이런 꿈을 갖겠다. 그 꿈에 대해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도전하겠다. 비록 나는 지금 좀 뭐 연구도 잘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겠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더 잘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큰 꿈을 갖고 긍정적으로 그냥 앞으로 쭉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나가보셔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교학부 총장님이신데 굉장히 쾌활하시고 학부생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본인의 인생관을 존중해주신다는 게 정말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기가 재미있으면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재미가 없는 학생 그런 경우는 제가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제가 뭔가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그 학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죠.